세종대왕의 585번째 탄신일을 맞아 경기도 여주군 영릉에서는 세종대왕 숙모제전 달의 행제가 베풀어졌습니다. 이번 숙모제전에는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의식으로 엄수됐습니다. 조선 왕조 제4대 세종대왕은 재위 32년간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학문과 과학 발전에 힘쓴 세종대왕은 이미 550년 전에 측우기를 만들어 강우량을 측정했고 해시계 일종인 앙부일구와 전체 관측기계인 혼천이를 개발 이용했으며 한글을 창제하고 집현전을 설치해서 학문에 힘쓰는 한편 갑인자라는 활자를 만들어서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용비어천가 등 책을 많이 편찬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문화를 창달하고 국방을 튼튼히 한 승군입니다.